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오늘 날짜 2024년 9월 15일 일요일이고, 이번 영상은 추석 연휴 끝나고 9월 19일 날 어떤 종목 봐야 되는가 종목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정바이오죠. 가장 최근에 보시면 샐러드가 8월 초부터 초급등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급등률 9% 차례가 나왔고, 우리 한 10% 15% 먹고 팔았는데 우리 매도가 이후보다 약 3배 정도 급등했고, 다음에 빠져봤자 얼마? 5,000원. 많이 빠지면 얼마까지? 4,700까지 빠진다. 그래서 그 정도 다시 잡아볼 만하다 그랬는데 4,800까지 오고 주가가 약 50% 급등했죠. 자, 셀리더 날아가고 난 뒤에 다음 타자가 바로 뭐다? 우정바이오라고 그랬잖아요. 우정바이오 역시 어리가 지지가 되고 300일선 지지가 되고 상한가 치고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팔았거든요. 돌파 매매 기법인데 어리가 저항선이었냐면 2900 라인이 저항이에요. 왜 이게 9월 13일날 10시에 2900 라인이 저항이냐면 바로 상한가 치고 목요일 아침 고가가 2900 라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저항 돌파 시도, 두 번째 저항 돌파 시도, 세 번째 저항 돌파 시도, 네 번째 저항 이후에 뭐다? 상한가 감았고요.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던 상마감한주 시간의 약세법에 의해서 충분히 4시 50분, 4시 20분, 4시 30분, 40분을 살 수가 있었고요. 이 관련은 보선 파워텍이 언제 상한가 마감은 목요일날 시간의 약세 마이너스 3%선 매수했으면 금요일날 플러스 4%까지 갔으니까 충분히 이 실현 가능했겠죠. 이 관련은 유튜브 청기가의 채널 홈에서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면 회원 전용 영상의 기법 영상 약 400개 있는 거, 적중도 98% 승률, 상마감한 시간의 약세법 올려놨고요. 다음 검수장 준석 투자그룹에서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급등 제8배치 시간의 장전매매배치 보성파워텍과 바로 뭐다? 우정바이오 상마감한 시간의 약세 영상하고 기법 자료 올려놨습니다. 보이는 것이 급등주 문자반 수십비 자반이죠. 추천 내역 확인하는 문자 천사예요. 여기서 전송 관리에서 전송 내역을 클릭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편집 없고 조작 없고 포토샵 없어요. 수많은 주식 사이트와 무수히 많은 주식 유튜버가 있지만 추천한 점거 100% 오픈하는 데는 저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 9월 13일 날은 문자가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나간 거는 보통 아침 수익 실현 자주 할 때 많이 나와요. 9월 13일은 문자 12통이 나갔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9월 13일 아침 8시 46분에 퀀타 매트릭스가 매도 나갔잖아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9월 10일 날 추천한 거예요. 1300에서 10,400 산 거잖아요. 이거를 1300원에 매도한다 이렇게 나갔어요. 몇 시에? 8시 46분에 퀀타 매트릭스 분봉 볼게요. 자, 퀀타 매트릭스 종가가 9850원 마이너스 4% 마감되었고요. 올라가기는 얼마까지 갔냐면 올라가기는 146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300원에 팔자고 주문낸 거 다 팔렸다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 8시 49분에 보성 파워텍 3600에 3700 사이 매도 주문 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전날 9월 10일 날 상마감한 시간에 약세 구간에 매수한 거예요. 마이너스 2% 구간에 매수했습니다. 그 보성 파워텍 분봉과 현재 가창 볼게요. 자, 보성 파워텍 올라가기는 3885원까지 갔으니까 3700까지 매도 주문해 놓은 거 다 팔렸다 봐야 되겠죠. 다음에 보시면 하이트론 10% 비중 매수했습니다. 3300에서 3220 20원 사이. 이건 안 사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트론이 T자를 잡아야 되는데 좀 3300까지 빠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3350까지 빠지고 그냥 급등했어요. 30원 차이로 뭐다? 안 사졌다. 사졌으면 대박인 거죠. 다음에 PM풍년 김동현 관련주 4680에서 4580원 샀어요. PM풍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4615원 마감되었네요. 이건 안 팔렸습니다. 아직 안 팔은 거고. 다음에 셀리드를 추천했습니다. 6000원 이하로 매수했고 5950원 현재까지 8시 9시 46분에 그 다음 막바로 셀리드를 6100에서 6154에 판다. 9시 53분. 자, 셀리드 보시면 10시 14분에 6380까지 갔으니까 충분히 다 팔렸고요. 다음 HLB 제약을 매수 추천했습니다. 27100원 이하 매수 추천했어요. 종가는 28000원이니까 충분히 사졌죠. 올라가기는 28300까지 가졌고 다음 우정바이오 매수한다. 2850에서 2750. 그다음 HLB 제약 10% 비중도 추가한다. 우정바이오 절반은 3060에서 2914에 판다. 자, 여기서 장문의 문자를 빠졌는데 단문
부분이고 장문 보면 우중발에다 10% 비중을 추가했어요. 몇이 추가했냐면 90안에 추가했네요. 가격은 2800에서 2700 사이 추가했습니다. 총 20%에서 절반은 상한가까지 팔고 절반은 홀딩하고 있다. 뭐를? 우정바이오를 상한가 맞죠, 그죠? 10% 비중 홀딩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 비중 우정바이오 가지고 있고 PM풍년 10% 비중 가지고 있고 HLB제약 20% 비중 가지고 있다. 이게 진실 보고네요. 13일 상한가 종목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초저가주 화장품 관련주죠. 오가넨틱 코스메틱 영풍은 경영권 분쟁 관련주잖아요. 영풍정밀하고 HL사이언스는 중국 상의의약그룹과 독점 판매 계약 이 호재고요. 시간의 상가는 한컴위드 콘돔은 역시 급등주 급여치 우위에 갔다 그죠. 보안 관련주 몬트랩 샌드랩 플랜티넷 M83 이렇게 급등했고요. S5메딕스가 드리 호재가 나왔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U메디칼이 최대주 변경 XQ도 역시 보면 요즘에 양수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다음 일정 관련 본다고 그러면 대왕거래 관련 일정이 좀 있잖아요. 이것도 GS글로벌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하성밸브, 다음 매기가 뭐다? GS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한국에 10월달 도입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인벤티지랩, 올릭스, 라파스, 대봉 LS 이 정도까지는 꼭 체크해야 돼요. 세계가 대장이거든요. 9월 19일 목요일날 국회 본회의가 있어요. 갤럭시와 모니터리, 갤럭시 SM, IMBC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한전기술 급등했죠. 한전산업 급등했죠. 보성포화트 급등했죠. 이거는 이제 하지 마세요. 폴로비스가 금은사막 중국 사전체험 실시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별로. 이거는 이제 봐야 됩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에 9월달 안에 종전안을 제시한다고 그럽니다. SG와 데모 SY 스틸테 현대부단 이건 별표를 좀 드립시다. 9월 20일날 금요일날 HLB 미국 FDA에 리보세라닙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관련 서류 제출한다고 그래요. 별표 드려야 돼요. 여기서 HLB 제약 이게 좋아요.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윤리법 혐의 재판이 있고 10월달 결과 나온다고 그래요.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태양검소 DTNCRO 국영재맨 PM풍년 만약 이재명이 살아나오면은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 동신건설 이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9월 19일 관심 종목입니다. 세 종목 가져왔고요. 우중바이오 드래곤플라이 네오이멘텍이에요.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우중바이오는 저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저한테 기법 배우신 분들 다들 가지고 있다. 다들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급등주반 문자반 수십비자반은 제한 추천 받았지만 제가 또 여러분을 가르쳐 드렸던 기법 아닙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상마감한지 시간의 약세예요. 그러면 3000원부터 3055원이니까 월요일날이 아니고 9월 19일날 장 추석 끝나고 장 열릴 때 9시 10분 안에 만약에 주가가 3060원이야 파란불이 나오면 잡아야 되고 아무튼 시급 떠서 시작하면 여러분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잡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잡아가지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돌파 매매로 2700, 2800 또 그 다음에 2600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는 거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 주식 기법 배우신 분들은 상마감한 시간 약세 보성 파워테크 같이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9월 19일날 장개장 할 때 아침 장부터 나오면 던져버리면 못 먹어도 5% 많이 먹으면 12% 먹지 않을까 싶은데 먹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드래곤플라이인데 개잡주죠. 이런 주식을 홀딩한다 절대 하지 말고요. 9월 19일 날 장개장 할 때 이게 뭐에 의한 한가입니까? 감자에 의한 한가예요. 상장 폐지랑은 당장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에 다 떨어져버리지 말고 시가 약근 노려가지고 시가 이상근 나올 때 던지고 나가면 됩니다. 저 다음에 가져온 것이 네오이멘텍을 가져봤어요. 자, 네오이멘텍이 우리가 상마감한지 시간의 약세 언제 진입했습니까? 바로 이날 진입해서 다음날 던지가 3% 먹고 나갔거든요. 그럼 봉이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금요일장 빨간불 나왔어요. 이게 9월 19일날 지지가 되는 모습 보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600에서 1500 사이가 매수 타임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아마 이 영상 추석 연휴에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열심히 또 고향으로 달려가는 분도 계실 건데 아무튼 추석 연휴 고향에 계신 친지 어르신 인사 잘 드리고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고향 잘 다녀오세요. 와 바쁘네. 이게 외장하드예요. 다 넣어가지고 보시면
항상 말씀 먼저 한글빨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보시면 순서가 1비치부터 시작해 17비치 강연의 매춘기죠. 상황별 매매 효과가 급락했다 또는 작전이 투자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 상황별 매매 조건 검색 시 공시 보는 노하우나 고점 연구 상한가 매매법 조건 시의 낙주 매매 기사 매매 주식 투자 기본을 클릭하면 해제가창 보는 노하우하고 재무제표 분석 전반지 매매 플로우 그런 매매라고 그래요. 절대 매도 비치급 이런 상황금의 매도를 반드시 쳐야 된다. 심화 과정 클릭하시면 작전적 고른 노하우와 장외 정매 기법, 기본편, 심화편, 합수가 매매법, 패턴 매매 클릭하면 거의 계곡자, 갈매기 패턴, 레간제 패턴, 한말 실자도 똑같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10권 정도 분량이거든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16-17비치 외장환도 구매하신 분들은 다음 검색창 준서투자그룹에서 한번 등업, 평생 등업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중기주 추천이라는 게시판을 보시면 중기주나 작전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달 신작전주 추천 나가 있고요. 딱 한 종목이고 우리 이미 다 매집했고 저유동성 해제를 예상하고 3월 말에 집중 추천드려가지고 상한가 두방 먹고 수익률이 39%, 55%, 58%, 41% 이것이 작전이다. 도박주 분석 이게 바로 뭐냐 작년 3월 달에 바로 한국 앵커 유전이에요. 도박주 한국 앵커 유전 102원부터 788원까지 쉬지도 않고 상승 그 이후에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진상패 상용양해우 15,300에서 13,400 사이 추천 올라가기는 85,000원까지 올라갔죠. 한질관 정실증이 있어요. 이 클릭하시면 매주 정실증 한질관의 정실증 그리고 해당 종목 별표 종목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장가득가 포함 택배비 포함 그리고 제가 죽거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번 등업 평생 등업 중기주와 작전주 정보 제공 매주 정실증 정보 제공 참 좋은 혜택입니다. 자 외장가득 구매하실 분은 저 핸드폰 번호 010-2918-8497로 문자 주십시오.